안녕하세요. 약초원 이현설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높은 산으로 드롭을 따라갑니다. 이곳은 해발이 높은 곳이라 가는 길에 벚꽃이 이제 피기 시작했고 나무 새순도 파릇파릇하게 돋아나고 있는 것을 보아도 봄이 늦게 찾아온답니다. 그렇기에 드롭도 산나물도 다른 지방의 끝날 무렵 이곳에서 퇴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은 달북민과 두릅 산행과 강원도 정선의 고산 자연산 두릅 판매 영상입니다. 자연산 두릅과 엄나무순 1kg에 3만원에 판매합니다. 강원도 정선 고산에서 채취한 두릅은 맛과 향이 매우 좋으며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자막에 제 연락처 남겨놓았으니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산 두릅 채취 시기는 그리 길지 않게 주문은 4월 30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약초를 배우고 있는 달북민과 본격적으로 두릅을 따보도록 하죠. 거기도 있죠? 그렇게 나무가 꺾어지면 안 되고 큰 것들은 다음엔 낫을 가져와요. 낫으로 좀 쳐주면 내년에 더 많이 나오거든. 아, 낫을 이렇게 잘라요? 아, 예. 다음에 올 땐 낫을 가져옵시다. 예, 예. 그렇지. 부럽다는 것도 재밌네요. 재밌죠? 예. 네. 두릅이 많으니까 뭐. 네. 두릅다는 것도 재밌네. 그거 하나 더 따주시고, 위에 거는 작으니까, 그건 두시고. 작은 건 따지 말아요? 예. 그 정도에서 조금 더 큰 거 있잖아요. 한 뼘 미만. 그건 너무 작아요. 그냥 한 뼘 미만 되는 게, 오히려 두릅 향이나 맛이 더 좋아요. 요거는 한 며칠이면, 딸 만한 정도 돼요? 하루 지나면 딸 만한 정도 돼요? 한 이틀 정도. 이틀 정도? 네. 아직도 뭐 지금 파릇파릇 도달하는 게 많네요. 예, 아직까지 도달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 이 나무는 아예 안 나왔잖아. 예, 이거 뭐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 예, 그러니까 강원도 높은 산엔 한 열흘 정도 딸 수가 있어요. 또 저 위쪽으로 또 거의 안 올라왔잖아, 그쵸? 그렇죠. 예. 저기랑 이제 파릇파릇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 네. 이리 와봐요. 여기 두릅이 있네. 이거하고, 그 위에 거하고. 예, 두릅이에요. 조심해요. 이게 두릅이에요? 예. 두릅 못 봤어요? 두릅 뭐, TV에서나 봤죠. TV에서 봤어요? 예. 직접 따보는 건 처음이고. 예, 이건. 예, 그렇게 자꾸 위에 순을 똑 따면 돼. 예. 가시가 많네요. 예. 찔리지 않게, 가시 때문에 찔리지 않게 잘 따야 돼. 손에 안 찔리게. 장갑을 좀 더 두꺼운 거 끼고 와야 될 거거든요. 네. 북한엔 두릅이 없어요? 있겠죠. 있는데, 뭐, 북한에선 두릅을 따로 가보지 못해가지고. 왜요? 두릅이 있긴 있는데, 북한 사람들이 두릅이 썩어서 잘 안 먹어요. 그래요? 네. 그 시장에도 나온 거, 그 전에 그 산인 거리 있는 사람들 두릅 따가지고 시장에 나와서 파는데 북한 사람들 두릅을 잘 안 먹더라고요. 잘 안 먹어요. 북한 사람들. 쓰고요. 써요. 쓰지 않는데 이상하네. 써요. 북한 두릅은 어떤가 모르겠네. 근데 시장에 나와서 패놓고 파는데 사람들이 안 사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나도 이북에선 두릅을 그렇게 먹어보지 못했어요. 예. 근데 여기 오니까 뭐 엄청 뭐 인기가 높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여기 이 산에 해제고 다니면서 저 가시 있는 나무를 찾으면 돼요. 이제 잘 보시네. 예. 척 보면 안 해요. 예.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근데 이거 가시가 많아가지고 엄청 찔리네. 이거 낮은데. 요거. 아무튼 가시 안 찔리게 조심했었다요.
아이, 나라 이거. 에이씨. 왜? 드립이 진짜 많네요. 아, 그렇죠. 어, 지금 시기가 지금은 이게 딱 딱이 좋은 시기네. 아, 어, 그렇죠. 머리 뒤에 또 있죠. 예, 거기. 예, 드립이 상당히 부드럽죠. 이렇게 자, 한 뼘 정도 돼도 지금은 시기가 딱 좋은 시기네. 이봐요 이거. 네. 지금 딱 엄청 좋아요. 네. 아, 더럽죠 딱. 어, 딱이가 신나네. 마르면 신나는데 네. 옷 좀 힘만 들고. 그러니까 네. 그 뭐 잠깐만 해치니까 가시 찔리고. 아이고 이것도 뭐 마른 데는 보면 기분 좋은데 이거 아무리 돌아다니기도 나타나면. 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 밑에도 있고. 어, 따요, 난 저 옆쪽으로 가볼게. 네네. 어, 이거 많이 땄네요. 어. 오, 나보다 배로 땄네. 역시. 약초꿀입니다. 아, 몇 번 나고 따라다니면 이렇게 따요. 언제 나는 이게 따라가겠어. 아, 들어 좋다, 그쵸? 이거, 한 시간만 따면, 이거 응. 다 채울 것 같은데요? 그쵸? 아, 네, 그렇죠. 아, 얼마 못 땄어요. 아, 이건 그래도 많이 따셨네. 초보생이라, 이렇게 많은데 와가지고. 아, 초보치곤 이런 거 많이 딴 거예요. 잘한 거예요. 별로 못 땄어요.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조금 늘겠죠. 아, 그러죠. 네. 여기 이게 개드립이죠. 아, 예, 예, 음나무촌. 어, 이게. 예, 그것도 아주 맛있어요. 이게 개드립이 저거 이 드립하고는 조금 생긴 것 자체가 좀 다르네요. 아, 그렇죠. 비슷하면서도. 예, 잎이 넓죠. 그리고. 예, 예. 어, 넓고 초록색을 많이 띄고 나무 자체는 비슷하더라고요. 네, 비슷해요. 응. 잎이 나오면 확연히 좀 달라요. 지금은 새순 응. 나올 때라서 잘 모르는데 응. 아, 이제 예, 드릅나무하고 응. 예, 음나무하고는 개드럽 음나무하고는 확실하게 구별을 하겠죠. 응.